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TSMC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지성 작가의 미래의 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TSMC라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일명 대만의 삼성전자로 불리는 TSMC는 대만 주식시장과 나스닥 두 곳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대만에 큰 관심이 없지만 과거에는 대만이 우리보다 잘 살았던 때가 있었고, 당시 무척 가난했던 우리는 대만에서 원조를 받기도 했습니다. TSMC는 1987년 장중모우가 창업한 기업입니다. 중국 저장성 출신인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중국을 폭격했을 당시 많은 중국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광저우에서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머리가 좋았던 그는 하버드에 입학했다가 MIT로 옮겨 그곳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입사해서 20년간 근무했습니다. 평사원에서 시작해서 부사장까지 승진할 만큼 능력이 뛰어났던 장중머우는 회사의 지원을 받아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만으로 건너가 TSMC를 설립하고 대만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제품입니다. 뉴스를 보면 하얀 가운을 입고 안경을 쓴 연구원이 동그란 원판에 들고 있는 반도체 D램이 나오곤 하는데,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노동자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천재 반도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논리와 논리적 연산을 담당하는 칩으로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표현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로직 칩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는 비교적 진입하기가 쉬운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데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서 기술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입니다.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생산 전문 기업인 파운드리입니다.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설계와 생산, 판매가 모두 가능한 종합 반도체 업체인 IDM 기업과 자체적인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대표적인 IDM 기업이고, AMD, 엔비디아, 퀄컴, 애플 등은 팹리스 기업입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분야는 사실상 천재의 영역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런 팹리스 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 4차 혁명 시대에는 파운드리 분야가 매우 중요한 만큼 삼성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의 절대 강자가 TSMC입니다. 한국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이 얼마나 될까요? 2020년 고작 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6%는 외국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앞으로 열릴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합니다. 앞으로 부자가 될 기업이나 국가는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하는 곳이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즉 반도체 시장의 26%를 차지하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0%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세계적인 개발자들이 있지만 미국의 전문 기업에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비메모리 시장이 건물주라면 삼성전자는 월급을 받는 회사원인 셈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TSMC 주식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